오늘도 준비합니다. 코리아 증권 리서치 이승석 대표,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 이슈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욕 증시 신고가 랠리, 첫 번째가 되게 불편한 엔화, 세 번째는 어디로 가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안녕한가요? 코스피는? 이제 미국 쪽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라만 보고 있자니 참 부럽기만 하고 우리 쪽 현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우리 증시 쪽 주변 여건을 좀 여기서 좀 한번 우리가 좀 점검을 하고 연말 쪽에서 이슈가 결국 내년 초까지 끌려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주변 여건 한번 되돌아보면서 뭐 온고지신이죠. 뭐 올해 한 해를 정리를 하고 뭐 내년도를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중국의 요즘 움직임이 좀 좋지 않습니다. 뭐 시중 그 자금 경색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재 뉴스로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 중국 정부가 좀 발 빠르게 자금을 좀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이 부분이 쉽게 좀 가라앉지 않고, 중국의 지금 회사채 금리가 뭐 사상 최대치라고 근접하는 수준까지 현재 올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인 즉슨,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그 자금을 조달할 때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에 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우리한테도 미치는 영향력이 좀 클 거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기업들 중에 뭐 많은 섹터 부분이 중국이 가장 큰 고객이기 때문에 중국 그 기업들의 구매력의 그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도 앞으로 좀 신경을 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 바라보면 솔직히 좀 우울하게 현재 뭐 증시가 좀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 오히려 그거보다 견조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미국 쪽만 바라보면 우리가 못 미치는 것 같지만 뭐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중국 바라보면 그래도 낫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배당락 이제 어제까지 주식을 매수해서 오늘까지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배당의 권리가 취득이 되고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원래 현금의 그 현금 배당은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훼손이 원래 없습니다만 이론적으로다가 보통 이제 이를 미리 차감해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론적 배당 현재 예상 지수는 보통 이제 알려지기는 약 한 20 내지 23포인트 정도 사이 정도에서 하락 출발하게 되면 그게 보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 지수가 뭐 대략 한 9포인트 정도권에서 하락 출발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상승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 뭐 앞에서도 뭐 해외 쪽 이슈 쪽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내부적인 부분에서 배당락 이후에 뭐 어제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매수가 유입됐던 기관들 쪽이나 프로그램 매수에서 과연 배당 권리 취득한다면 어떻게 돌아설지 만약에 또 이쪽에서 매도가 나올 경우에 이를 누가 받아줄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과거 사례를 좀 답습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률적으로 높은 거는 뭐 설령 오늘 이제 배당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약세를 출발해도 그게 하락이 확장되기보다는 반등을 줬던 사례가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도 이런 움직임에 답습 가능성이 높겠고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특이 동향을 보이죠. 뭐 16,000 계약 정도의 선물 매수를 보이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프로그램 매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 그건 좀 음모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다 본다면 내년 초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서 사전적인 선물이야 배당이 없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 의미를 뭐 나쁘게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배당락 이후의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쪽에서는 약간 뭐 무거워질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게 뭐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간 차이를 두고 나타나다 보니까 내년 초 쪽에선 부담이 되겠지만 연말이나 또 내지는 다음 주 1월 신년도 첫 거래일 주간에서는 뭐 큰 부담 요인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오늘 전반적으로 본다면 제가 뭐 판단하기에는 약세 출발해도 보합권 정도 내외권까지는 뭐 자율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 그 반등이 다음 주 주초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주초반은 30일 날 되겠고 2일 날 첫 거래가 시작이 되죠. 뭐 그때까지는 뭐 연결된 뭐 반등 흐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건 제가 이전에도 표현을 미니 랠리라고 했는데 네. 큰 폭의 상승을 아직까지 기대하기 좀 어렵겠고 저는 1월 증시 중반 정도쯤부터 그러니까 1월 실적 발표 시즌부터 시작해서는 증시는 우리 증시도 좀 뒤늦은 랠리에 동참 가능성이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현재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 엉켜 있는 실타래가 상당히 많군요. 뭐 정치적으로는 미국과 친미 쪽인 게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증시는 친중국이군요. 중국 얘기를 해주셔서 봤더니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올 초에 2,200선 후반대지만 현재는 2,070선대니까 오히려 위보다 아래가 낮아요, 그죠? 그렇죠. 시작보다 아래가 낮고 우리 시장도 거의 뭐 그 수준에서 비슷하게 가고 있고.
참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은 예. 뭐 삼성전자와 현대차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삼성전자는 미국의 애플하고 또 경쟁 관계 있고 예, 예. 현대차는 일본의 도요타하고 또 경쟁 관계 있고 엔화는 또 약세고 참 스케이트에서는 아사다 마오랑 김현아 선수 경쟁하듯이 월등하게 우위죠. 맞습니다. 예.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 참 이승원 대표님. 그 단초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펀드들의 자산 배분 과정에서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산 배분 과정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1월 달 랠리에 대한 쪽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에 육박을 했다라는 점,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 시장에 대한 쪽을 외면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대한 상승률이 좀 멈출 때 그 시점에서 외국인 들이 이머징 마켓으로의 자산 이동 현상에 대한 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또 엔화에 대한 쪽이 그 가장 큰 원인일 텐데요. 엔화에 대한 약세 지금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좀 재밌는 그 뉴스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일본에서 전기료와 가스료가 인상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됐더니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전기료와 가스료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일본의 엔화에 대한 약세가 드디어 일본 가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엔화 약세가 나타난다라면 내년도 소비세 인상과 맞물려서 엔화에 대한 추가적인 약세를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이 오게 될 텐데요. 그 시점이 다시 한번 한국 시장으로의 관심을 외국인들의 관심을 돌리는 그런 시점이 될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좀 조급해 하시지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하락할 폭은 없습니다만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계기와 모멘텀에 대한 쪽이 필요한데 첫 번째 말씀을 드렸듯이 1월 달에 글로벌 펀드들의 자산 배분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엔화 약세에 대한 쪽이 둔화되는 시점 요 시점을 기여해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한국 시장에 대한 매수가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개장 전에 일본의 11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근원 CPI가 전월 대비 1.2% 시장 예상치인 1.1%보다 상회하는 호조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실제 금리가 하락하는데 미국하고 이 일본하고의 금리 차이 때문에 달러화는 강세, 엔화는 약세 이런 식으로 더 벌어지는군요. 그래서 동경환시에서 현재 달러엔 환율은 104.89엔 조만간 100엔, 105엔 또 넘어가겠네요. 엔원 재정 환율은 1010원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1009원의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넘어야 되는 파고가 많습니다. 자, 뭐 안 되면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넘어야 되겠죠. 이승원 대표님. 예.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DXI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도체 강하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조금 이 파도를 넘을 수가 있을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쪽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주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가총액이 25조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시가총액이 지금 24조 정도를 지금 왔다 갔다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PER 배수가 한 23배 정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SK 하이닉스를 놓고 본다라면 그동안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PER 7배, 8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수준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그 저평가가 정당화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한 해에는 흑자 내고 하나에는 적자 규모를 계속 늘려왔는데 그 사이클을 뒤집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특히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리레이팅에 대한 쪽이 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 대한 쪽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기업은 뭡니까 오늘? 이제 오늘 관심 기업에 대한 쪽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오늘 관심 기업에 대한 쪽을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오늘 관심 기업은 그 제가 잠깐 네. 이승석 대표님의 관심 기업부터 먼저 더. 믿을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뭐, 방송이니까 뭐, 순화된 표현을 쓰자면 믿을 사람이 없다. 믿을 종목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종목을 갖다 이럴 때는, 보유해서, 뭐, 연말에서 내년 초로 끌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줘가지고, 오늘 좀 전에도 뭐, 디램 얘기, 가격 얘기하셨는데, SK 하이닉스를 다시, 조종권역에서 다시 오늘 재매수 관심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승원 대표가 SK 하이닉스, 맞나요? LG전자였죠. 예, 예. 아, 하여튼 두 분이 주거니, 하여튼 기업이 계속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승원 대표 오늘 관심 기업. 네, 오늘 그 은행주 쪽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네. 좀 안정적인 측면에서 내년도에 좀 그 시장에서 은행주에다 일단은 그 현금을 파킹해 놓고 있다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오를 때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에 대한 쪽도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장이 임박했습니다. 개장 후에 다시 시장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